자, 오늘 마지막 파트. 그래서 오늘은 내용은 금방 끝날 겁니다. 내용 금방 끝내고, 관련된 문제만 좀풀 테니까. 자, 102 쪽 이제, 102 쪽. 접속사 하면 이제 요게 또 중요하죠. 명령문 다음에 end or 나오는 구문. 명령문 다음에 end or 나오는 구문. 명령문 end, 뭐뭐 해라, 그러면으로 연결됩니다. 그죠? 명령문 or, 뭐뭐 해라, 반대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죠? 그렇지 않으면 get up early and you will see the sunrise. 그러면 네가 일출을 볼 것이다. 요 구문을 if 주어 will 구문으로 바꿀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If you get up early, 네가 일찍 일어난다면 you will see the sunrise. 이렇게 바꿀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밑에 명령문 or은 당연히 hand in your essay. hand in 하면은 제출하다라는 뜻입니다. 제출해라 이렇게 되겠죠. 너의 이제 에세이를 on time 하면 제 시간에. or 그렇지 않으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get 0 point. 네가 0점을 맞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밑에 if not 구문으로 바꿀 수 있겠다. 그죠? If you don't hand in your essay on time, 네가 제 시간에 네 에세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you will get 0 point. 네가 0 point 받을 거다. 자, if not을 우리 요번에 접속사 파트니까 if not을 또한 단어로 뭐 unless로 바꿀 수 있을 수도 있죠. 뭐뭐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명령문 end, 명령문 or 구문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짝으로 이루어진 접속사를 뭐라 그러죠? 상, 관, 접속사라 그러죠? 상관 접속사. 상관 접속사. 짝으로 이루어진 접속사. 왜 짝으로 이루어졌냐면, 요 짝으로 이루어져서 A와 B 쌤이 막 이야기를 할 건데, 그 AB 자리에 하나의 단어가 들어가도 되고, 구가 들어가도 되고 문장이 들어가도 돼. 그래서 문장과 문장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관 접속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 both A and B, AB 둘 다라는 뜻이고요. 이때 A와 B가 단어여도 되고 구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either A or B, AB 중에 하나라는 의미죠.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이 말입니다.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의미고, 요거랑 같은 게 B as well as A죠. B as well as A. 요 같이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하나 더 적을게요. 이런 것도 있죠. Not A but B. 이런 것도 있죠. 그죠? A가 아니라 B. 요때 이제 AB가 문장이 되면, Not A but B. 라는 거를 대기 쭉긴 문장이 돼버리면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제 짧을 때좀잘 봐주시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또한 가지 이야기할 부분은 뭐냐면 either A or B부터 요 밑에 not A but B까지 포인트가 요런 거였죠. 야, either you or your brother야. 두 갠데 왜 has야? 동사가. 왜 단수야? 그렇지 않아? The book was not only interesting, but 뭐 이걸 말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My sister's 자, not only 할까요? Not only my sister's, but also my brother. 자, 요 뒤에 is가 맞을까? are이 맞을까? 친절하다 할 때. 자, not only my sisters, but also my brother. 나의 여자 형제들뿐만 아니라 내 남자 형제도 친절해라고 할때 is가 맞아요? are이 맞아요? 왜? 남자 형제, 여자 형제 뭐다 나왔는데. 뒤에 있는 응. 우선이라서 그런 건가? is다. 여자 형제들, 남자 형제 하면 일단 복수 아니야? 자, 그러면 요 구문하고 똑같은 거. My sisters as well as my brother is kind가 맞나요? are kind가 맞나요?
이거는 R이 맞아? 왜? 저 에즈 안에 단수. 에즈 안에 단수라서? My sister가 그 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저게 앞에 있는 F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애라서 뒤에 내가 의미적으로도 그렇게 느껴진다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 그냥 좀 쉽게 갈게 either A or B부터 여기 밑에 not A but B까지는 얘들아 이렇게 보시면 돼 주어가 B다 알겠지? 주어가 B예요 한 단어짜리라면 주어가 B입니다 그러니까 not only my sisters but also my brother에서 주어는 얘고요 my brother 그러니까 is가 맞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B as well as A예요 A as well as B가 아니라 맞지? B가 주어란 말이야 My sisters as well as my brother 얘가 주어라고 그러니까 R이 맞다고 맞나요? 여기 이제 문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 그럼 요거 하나는 쌤이 아까 뺐는데 버스 A and B는 얘는 무조건 복수 취급합니다 두 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수 됐죠? 자 오늘 끝 오른쪽 페이지 문제 풀어봅시다 103쪽